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의보감 건강 노하우 10분. 첫째, 배를 자주 문질러 줍니다. 옛부터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지요. 결코 헛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배를 쓰다듬어 주면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스웨덴 노벨 연구팀은 엄마의 손이 아이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손 테라피가 관심도 모으고 있습니다. 손으로 배를 만져주면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장 운동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배 마사지는 양손을 구겨 배꼽 주위부터 나선형으로 배 전체를 둥글게 돌리며 10여 분간 주물러면 좋습니다. 둘째, 항문에 힘을 줍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길 곡도는 안으로 끌어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곡도가 바로 항문을 칭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항문의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옛 선조들은 항문을 보고 건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항문에 힘을 주는 연습을 자주 하면 권력근이 강화돼 남성은 전립선과 발기력이, 여성은 요실금 예방과 질수축력의 강화로 남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이때의 기지개를 유도하면서 하품이 시작되면 대개 한숨 자고 난 듯 합니다. 셋째, 귓볼을 자주 주물러 줍니다. 귀는 장기 중 신장을 뜻합니다. 귀를 자주 만져주면 비뇨 생식기와 신장 기능이 건강해지며 소화가 잘 되는 등 많은 점이 좋다고 합니다. 넷째, 머리카락을 손으로 자주 빗어줍니다. 빗질을 자주 하는 습관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손톱 등으로 머리카락을 빗어주면 두피에 자극이 되어 머리가 맑아지며 탈모 증상이 개선되고 머리카락이 윤이 난다고 합니다. 다섯째, 입안에서 혀를 자주 굴려줍니다. 잇몸 쪽도 핥아주고 입천장도 핥아줍니다. 그러면 침이 생깁니다. 침은 회춘을 하게 해주는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소화도 잘 되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니 습관적으로 혀를 굴려 침이 풍부하게 하세요. 여섯째, 치아를 두드려 줍니다. 이를 꼬치법이라고 합니다. 치아 단련을 위해 딱딱 아래 위로 조금씩 두드려 줍니다. 아랫니 윗니를 계속 부딪히면 머리가 울리며 전신에 떨림을 줍니다. 잇몸과 이 주변의 질병 예방, 울리는 떨림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기혈의 흐름까지 원활하게 합니다. 이와 잇몸 건강뿐 아니라 뼈와 신장, 뇌의 신경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일곱째, 등을 따뜻히 합니다. 여름에는 등목을 하고 추울 때는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등으로 체열 발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체열을 잃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가능한 등을 따뜻히 합니다. 여덟째, 탁한 것은 버리세요. 침은 좋은 것이라 삼키라고 하지만 가래는 해로우니 뱉어야 합니다. 가래는 색깔에 따라서 건강 상태를 결정하며 흰색, 노란색의 가래로 나뉘며 기관지 상태가 나빠진 것을 의미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래들은 노폐물이니 뱉어내야 합니다. 아홉째, 눈을 자주 굴려서 움직입니다. 눈을 감고 눈동자를 돌려줍니다. 위아래 양옆으로 굴려줍니다.
눈이 맑아지며 정신이 또렷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열째, 얼굴을 자주 만지고 두드려주세요. 얼굴을 자주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과 같은 혈관 질환의 치료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인중을 번째 손가락으로 문질러 주세요. 콧물이 날 때 닦듯이 문질러 주면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고 합니다. 11번째, 누워 다리를 약간 들고 발을 서로 부딪혀 주세요. 적어도 100번에서 수백 번을 하면 발이 얼얼해지는데 그대로 주무세요. 평소에도 종종 하면 마치 조교과다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을 지켜 구구팔팔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경험이나 사례가 있으면 많은 댓글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건강에 대한 집단 지성의 장이 되어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의 공유로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